직접 제 환자분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신발을 탁 딛는 순간. 안녕하세요. 일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모입니다. 오늘은 사지 연장술에서 사용하는 이제 속성 수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프리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 옛날에 ISK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경고래요. 종아리. 보통 이제 외고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연장을 하죠. 이제 기계적인 발달, 굉장히 일취월장하면서 내고정만으로 늘릴 수 있는 기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06년도에 처음 나왔던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물론 이전에 뭐 픽본이나 알비지아 그런 기계에다 나왔지만은 대중적으로 좀 그나마 활성화된 거는 ISKD였어요. 국제대회에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을 했어요. 처음 도입된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FDA 승인이 돼서, 그때 생각하면 아주 상당히 많은 개수를 했어요, 환자들을. 근데 ISKD는 원리가 자석이 아니고 돌리죠. 돌림은 이제 쭉쭉쭉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모터의 기능 상실, 마비죠,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쪽에 발견이 되면서 또 이거 갈고 또 새롭게 수술하고, 그러니까 환자분이랑 저랑 고통을 많이 느꼈죠. 그게 지나가고 2010년도 전후반에 풀사이즈가 나왔죠. 풀사이즈는 이게 자석의 힘으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이거를 밖에서 자석의 힘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척추 스콜리오시스,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는 데에서 개발이 됐어요. 처음에는 개발은 거기서 됐는데, 우리가 경고를 늘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풀사이즈도 괜찮냐? 저는 이제 아이스케이트를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풀사이즈 처음부터 의심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풀사이즈나 아이스테인 거의 고장률이 뭐 5%, 10%대인데. 근데 이제 이 회사는 ISKD 회사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걸 만드는 제조 회사들이 좀더 빨리 결함을 고치고 좀더 빨리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ISKD에 비해서 풀사이즈가 훨씬, 제가 보기에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안전한 기계예요. 고장률도 ISKD가 뭐 10%라고 그러면 얘는 뭐 거의 2~3%대 그 정도예요. 풀사이즈도 이제 버전이 1, 2, 3 가다가 요즘에는 스트라이드라는 기계가 손을 보였죠. 다른 점은요, ISKD, 뭐 풀사이즈, 체중을 버틸 수 있는 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속에는 아주 정교한 모터들이 들어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체중 부하를 하게 되면 모터들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견디는 힘, 모터들이 얼마나 견디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ISKD는 25kg 정도, 풀사이즈 역시 한 25kg 정도, 스트라이드가 60kg 이상 견딘다고 해요. 근데 그게 과연 60kg 이상 망가지지 않을지 그건 아직은 좀 미지수죠. 우리가 보통 속성 수술을 하면 100kg, 200kg까지 견디거든요. 그리고 속성 수술을 하고 나서 빠르게 걷거나, 예를 들면 재활 잘 되는 분들이 빠르게 좀뭐 뛰는 것처럼 걸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온 그 스트라이드라는 기가 60kg까지 견딜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 발까지 보행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것도 60kg가 넘는 사람은 조금 곤란하겠죠. 뭐 풀사이즈는 20kg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풀사이즈는 걷지를 못해요. 재활하면서 걷지를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접어두고, 새로 나온 스트라이드라는 기계가 60kg를 견딜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걸을 때, 제가 70kg부터 60kg를 평균 잡아봅시다. 60kg 환자가 천천히 걸을 때한 발에, 물론 양발의 균형을 잡아서 서 있으면 30kg, 30kg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한 발을 뛰는 순간 60kg, 좀 뛰어통하면 70kg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느냐, 그런 좀 미지수예요. 도전이 나버리면 끝이에요. 이 프리사이즈나 이 스트라이드나 가장 큰 문제가 재활 시, 보행 시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빼고 다시 재수술해요. 물론 가격도 뭐 천문학적인 가격이지만, 직접 제 환자분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신발을 탁 딛는 순간 망가졌죠. 정말 재수없게도 반대편도 똑같은 현상을 겪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걸 아픈 기억이죠. 그래서 양쪽을 다 재수술했어요. 그렇게 되면 재수술 비용, 그리고 기계에 대한 비용 또 엄청나게 또막 제곱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기계가.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잘못될 때 고장 날 때 생각하면 리스크예요. 환자도 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번 당하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제가 좀 꺼려하는 거예요. 속성은 사실 기계적인 결함은 없어요. 0%라고 보시면 돼요. 1%라도 1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속성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수술하는데 100명 중에 1명이 기계가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환자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1000분의 1이라고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다고 그러면 다시 마취하고 이걸 빼고 다시 수술하고 단순한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그러는데 또 비용적인 측면 그런 거 따져 이것저것 따지면 굉장히 좀 곤란하거든요. 기계 비용만 따지면 거의 5분의 1 그 정도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단점 뭐 여러 가지 뭐 체중 부하를 못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 수술을 제한적으로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고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수술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충분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 제가 고통받았던 거, 제가 겪었던 거를 토대로 이렇게 환자분을 수술을 권하고 지금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의 기준은 가급적 아무리 뭐 흉터가 나중에 적게 한다라도 한 번에 흉터가 적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많이 안 늘리시는 분들 한 4, 5cm에 딱만 늘리시는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수술의 적응증이죠. 그러면 키를 저 5-6cm를 늘릴 때 속성 비용의 3배를 내야 되고요. 속성으로 할 때는 3분의 1 비용으로 7cm, 8cm를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똑같으면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환자분, 좀 영어 되시는 분들은 환자분이 직접 논문도 찾아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외국 논문 찾아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사례도 있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쉬워요. 뭐 이름만, 프리사이즈, 뭐 스트라이드 이름만 치면 논문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고정 연장술. 속성에 비하면 얘는 아날로그라고 그러면 다르죠. 우리가 기계를 쓸 때도 저는 아직은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수술만큼 첨단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 빼고는 아직은 환자가 그만큼 안전하게 그만큼 액시던트 없게 가격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적절한 가격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속성 수술이 사지 연장 수술에는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지 연장 수술, 키 크는 수술에 있어서 내고정 연장술을 그 속성 수술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